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이 새벽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촬영이 끝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은 4시 32분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꽉 차있네. 하나. 내 기억엔 이게 진짜 있었어. 한번 하나 먹을까? 국물라면 중엔 이게 제일 매워요. 국물라면 중엔 이게 제일 맵고. 성초. 오늘도 역시 탕을 쌌습니다. 역시 멋진 스푼을 쌓이고 이러고 1분 피클 전자레인지 돌리면 물렁하고 맛없어요. 세면은 1분 그리고 밑에 있던 걸 위로 이렇게 옮기고 2분을 기다리면 돼요. 배라고 미리 불닭소스를 넣어줄게요. 우와. 다리밥. 볶음밥은 살짝 그 양념되어 있는 약간 연한 김치 볶음밥? 이거는 콘치즈? 매치 콜슬로? 콜슬로? 소세지. 다 익었습니다. 진짜 딱 먹기 좋은 느낌이었어요. 메이크업까지. 잘 먹겠습니다. 저도 이 조합은 처음이에요. 뭔가 비빔라면하고 국물라면의 중간쯤. 엽떡 매운맛보다는 약간 덜 맵나? 도시락밥은 김치 볶음밥에 김치가 한 그 후량 들어있는 느낌? 샌드위치에 요즘 너무 빠졌어요. 이게 다른 샌드위치에 비해서 그래도 속이 좀 있는 편이네요. 약간 마요 그거니까 매운 거랑 잘 어울리네. 이 도시락을 먹었을 때는 닭이 약간 퍽퍽하다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먹으니까 퍽퍽한 느낌이 별로 없고 촉촉하네 약간 이런 느낌? 닭 껍질 부분만 촉촉해요.
일단은 초코 생크림이라면은 안에는 그 꾸덕한 초코 크림 그런 거. 역시 마지막에는 달콤한 거 딱 먹어줘야 조금 그래도 아 든든하게 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 포만감이 오는 것 같아요. 짠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나 평균적으로 드시는 분은 물을 라면 두 개를 다 넣고 넘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끝까지 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면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국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구독해주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